결국 그 영감님 끝까지 못 찾았네. 어딜 혼자 그렇게 가버린 거야? 어쩌면 혼자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에? 그건 또 뭔 소리야? 예전에 대화했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사람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를 눈치챈 느낌이었지 말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잠깐! 너 설마 그 용병들을 의심한 거야? 뭔가를 눈치챘다는 이유로 영감님을 제거한 거라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수색할 때 이리저리 흩어져서 돌아다녔으니 그때 몰래 빠져나가 처리해버렸을지도. 아니 아니 그건 좀 억까지. 그렇게 따지면 같이 간 우리도 진작에 뭐가지 따였을 건데. 그건 모르지 말입니다. 아직 저희까진 안 들켰다거나 어쩌면 써먹을 가치가 있으니 살려두는 걸지도. 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진짜 그 사람들이 영감님을 제거하려 했다 쳐도 그냥 따로 몰래 불러내서 처리하면 되잖아. 왜 굳이 위험 감수해가면서 우리랑 같이 나갔을 때 없애버리겠어? 그건... 뭐 그래도 의심하는 건 나도 좋다고 생각해. 모쪼록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아니, 김현수 병장님은 그놈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아직 몰라서 이렇게 태평한 거겠지. 그 여자가 말해준 내용에 따르면 분명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녀석들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 버스가 텅 비어있는 것부터 이상했어.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최소한 시체라도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거기다 본인들이 직접 내려가도 되는 걸 왜 굳이 나한테 시켰던 거지?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본인이 직접 확인하라는 듯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처음 수색에서 집합하기 전에 영감님을 버스에서 제거한 뒤 시체를 처리하고 우리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직접 눈으로 보여줬다? 그럼 그때 들렸던 총소리는 놈들이 세팅해둔 연출? 아니면 또 한 명 공범이 있는 건가? 아마 지금 이 얘기를 김현수 병장님한테 해봤자 굳이 뭐하러 그런 짓까지 했냐면 부정하시겠지. 역시 그 여자가 알려줬던 정보를 말해줘야. 아니 그랬다간 분명 김현수 병장님까지 위험해질 거야. 이건 나하고 그 여자 둘 선에서 처리해야 해. 응? 뭐야? 잘 시간인데 어디가? 잠시 바람 좀 쐬러. 헤헤 바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똥 싸러 가냐? 예 뭐. 뭐야 새끼 싱겁게시리. 그럼 시작하죠. 드디어 짤순 유튜브도 멤버십 시작! 멋진 멤버십 배지와 전용 이모티콘, 거기다 멤버십 전용 컨텐츠까지!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통해 가입 가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군인 청년이 마침내 저희에게 힘을 보태준다고 합니다. 이로써 저희에게도 무기가 생겼습니다. 즉, 발언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저들도 저희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수색을 나간 녀석들이 없는 틈을 타 마트를 확실히 점거하고 이번에야말로 우리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는 겁니다. 야이씨 갑자기 왜 이리 급발진이야?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 편 왜 들어줘? 오늘 수색 따라 안 나간다는 게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야?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잠깐! 너 설마 그 국가 원순이 뭐니 하는 허무맹랑한 얘기에 동조하는 건? 딱히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넘어가서 도와주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목적이 같아서 서로 이용하는 거지. 뭐? 목적이라니? 딱히 알 필요 없지 말입니다. 김현수 뱀은 그냥 제가 억지로 시켜서 여기 남아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이 새끼... 저녁방을 왜 이 타이밍에... 죄송하지만 이러는 편이 확실하지 말입니다. 에휴, 또 허탕이네. 진짜 이 근처에 있기는 한 겁니까? 모르지. 그래도 다른 팀들이 찾고 있는 곳보단 확률이 높으니 너무 불평하지는 마.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빡세게 수색하는 팀은 우리밖에 없을 듯. 다른 쪽 애들은 겁나 뺑끼치고 있을걸요? 다들 성실하게 작업 중... 왜 그러십니까? 앞에 뭐라도... 응? 무기를 들어 공포로 통제하고 생각 없이 인원만 늘려 사람들을 굶겨 죽이려는 독재 군인들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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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저 사람들? 미쳤나? 갑자기 왜 저래? 내가 얘기해보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위험하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그렇게 겁줘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이쪽에도 얘기할 수단이 생겼으니까요. 너... 보시다시피 그쪽과 같이 다니는 군인 중 한 명은 저희 편이 됐고 나머지 한 명은 완전히 제 앞에 뒀죠. 이게 무슨 말인진 대충 아시죠? 나머지 총 한정은? 글쎄요. 누군가 어디 숨어서 그쪽들 머리를 노리고 있을지도? 하, 어이가 없어서.
그래, 이유나 들어봅시다.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설마 진짜 저희가 공포 통제니 뭐니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러시는 거면? 단어 선택이 조금 거칠었던 점은 사과드리죠. 옛날 버릇이 좀 나와버렸는지라. 딱히 어려운 부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동료분들하고 같이 다른 곳에 정착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요구사항이 있을 뿐.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릴 수 없을 텐데. 뭐 여러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여기에도 건장한 남성들이 꽤 있어서 말이죠. 게다가 두 자루뿐이지만 이제 총도 두 정이나 있으니 딱히 그쪽들이 보호해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사하시길. 네, 여러분들도 부디 안녕하시길. 근처에 베이스 캠프로 삼을 만한 곳을 찾아봐야겠군. 아, 멋졌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구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됐어, 출발하지.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놈들을 쫓아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뭐지? 이게 끝이야? 이렇게 쉽게 해결된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나? 뭐하는 거야 미친놈들아! 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예?